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철부지 학생과 위선적 지식인들 1965년 3월 12일 월남전선을 시찰하고 돌아온 미국 육군참모총장 존슨 장군은 한국군 1개 사단을 포함한 3개 사단의 추가 투입을 상부에 건의했다. 3월 16일에는 미국 해병대 2개 대대가 월남의 다낭에 상륙했다. 지상군 전투부대가 최초로 참전함으로써 월남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월부터 미국 정부는 마쿠에서 한국군 전투부대의 파병을 위한 정지 작업을 시작한다.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와 이동원 외무장관 사이에서 탐색전으로 전개되던 한국군의 전투부대 파월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3월 15일.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이 장관은 러스크 국무장관과 3시간에 걸친 오찬 회담을 가졌다. 회담을 마치고 나온 이 장관은 기자들에게 러스크 장관에게 월맹과의 협상에 반대한다는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과 월남 정부가 한국 전투부대의 원조를 필요로 한다면 그런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담에서 러스크 장관은 한해 간의 기본조약 가조인에 만족했으며 국교 정상화 회담에 조기 타결을 희망했다. 이동원 장관은 18일에는 존슨 대통령을 만나 30분간 요담했다. 이날 주된 화제는 전투부대의 월남 파병이었다고 한다. 이 장관은 한국군이 월남에 갈 경우 미국이 부담해주길 바라는 여러 항목을 설명하고 존슨의 언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월 들어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전투부대의 파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4월 1일 대통령 안보보좌관 맥조지 번디가 존슨 대통령에게 보고한 메모를 읽어보면 워싱턴 당국은 한국군 1개 전투사단의 파워를 전제로 한 월남전 확대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메모에서 맥조지 번디는 국무장관의 의견으로는 한국의 국내 사정이 미묘하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와 조용하게 접촉하여 현재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 2,000명을 보강하는 형식으로 전투부대를 파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1965년 4월 15일 러스크 국무장관은 사이공의 주미대사 테일러에게 월남 정부와 연대 규모의 한국군 전투부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해보고 월남 정부가 그런 파병 제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한국에 하도록 만들라고 지시했다. 테일러는 이틀 뒤 대규모 외국군 부대를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월남 정부는 한국군의 파병이 자신들을 도우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국내 여론 무마용으로 만든 것이라는 불신감을 갖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월남 정부에 대해서 외국군을 받아들여야 군수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해 한국 정부 등의 전투부대의 파견을 요청하도록 만들었다. 월남 정부는 비전투 한국군의 파견도 반기지 않았다. 1965년 2월에 파견된 비둘기 부대의 선발대장으로 월남에 미리 도착하여 복잡한 행정 문제를 처리했던 이훈섭 준장은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베트남 파병 선발대장의 회고란 책을 썼다. 이 장군의 회고에 따르면 한, 미, 월 합동회의에서 한국군을 월남군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월남 최고사령부 작전참모부장인 탕 장군이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한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귀국에 대해 원조를 요청하라는 설득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한국 전투부대의 파병이 미국 정책으로 공식 채택된 것은 1965년 4월 20일 호놀룰루의 미 태평양 사령부에 있었던 고위 전략 회의에서였다. 이 회의에는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비롯 존 T. 맥노턴 국방차관, 윌리엄 번디 국무차관, 합참의장 휠러 대장, 주월 미국 대사 맥스웰 테일러, 미 태평양 지역 사령관 샤프 제독,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 모어랜드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미군 수뇌부는 단기간에 호치민의 월맹과 베트콩이 굴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미 공군에 대한 북폭의 계속과 병력의 증강을 존슨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당시 월남에는 33,500명의 미군과 2,000명의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미군 수뇌부는 미군 82,000명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군 7,250명의 증강을 건의하면서
추가적인 증강을 위해서 한국군 1개 전투사단에 파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브라운 주한 미국 대사는 맥조지 번디 보좌관에게 한국 정부가 전투병력 파월에 적극적인 점을 지적하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잘못하면 한국 정부의 전략에 말려들어 필요 이상의 부담을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는 충고이기도 했다. 정상회담 후에 발표될 공동성명서 문안은 상당 기간 전부터 검토되는데 5월 1일 주한미국 대사관이 작성하여 국무부에 보고한 16일 뒤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성명서 초안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군사 원조를 현 수준보다 늘린다. 군원 이관, 한국군에 대한 군사 원조를 삭감하여 한국군의 부담을 늘리는 것을 재검토한다. 월남전의 확전을 결심한 미국 측은 박정희 존슨 정상회담에서 1개 전투사단의 파월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확답을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1965년 4월 30일 오후 방한 중인 마셜 그린 미 국무부 극동 담당 부차관보는 서울 중구 정동의 미 대사관저에 윤보선 민정당 총재를 초대하여 한일 회담과 관련한 요담을 했다. 그린 부차관보는 5.16 군사혁명 때는 대리 대사로서 윤 대통령을 찾아가 박정희 소장이 지휘하는 쿠데타군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 동원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한 인연이 있었다. 이날 민정당의 김준현 의원은 그린 부차관보를 각하라고 호칭하면서 그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발표했는데 요지는 박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계획을 중단시켜달라는 것이었다. 한 공화당 의원은 이렇게 불평했다. 자기 나라 현직 대통령도 안 만나겠다는 전직 대통령은 외국의 외교관을 찾아가 만나고 또 다른 인사는 각하란 말까지 썼는데 이건 굴욕 외교가 아닌가. 한 야당 의원도 부차관보는 우리나라 국장급인데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보도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도 벌컥했다. 그는 박상길 대변인을 불러들였다. 그 X버선인지 험버선인지 하는 자가 하는 말을 나는 다 알고 있지. 새까만 일본 헤이타이 출신인 쬐끄마한 내가 쟤까지게 뭘 알겠느냐 이런 말 아니오. 도대체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오. 박상길은 나오자마자 윤보선의 사대적 태도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다음날 그린 부차관보가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와 함께 청와대를 찾아왔다. 박 대통령은 그린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데 대하여 기분이 상해 있었다. 그린 부차관보는 일국의 대통령을 앞에 두고도 담배를 꼬나 물고 다리를 포개고 앉았다. 박 대통령은 그 무서운 눈매를 번뜩이면서 그린을 정면으로 쏘아보더니 통역에게 말했다. 이 자에게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통역하시오. 박정희는 비수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그래, 윤보선 씨가 뭐라고 하던가. 당신은 지금도 내가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배석했던 박상길에 따르면 그린은 원색적인 대통령의 한국말을 얼마간 알아듣는 것 같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시선을 그린의 눈에 고정시키고 추궁하듯이 따지고 들었다.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식은땀이 흘렀다. 그린은 대통령의 말씀이 몇 마디 진행되자 겹친 무릎을 풀고 자세가 장군 앞에선 병졸 모양으로 초긴장되면서 교장 선생에게 꾸중 듣는 학생 모양으로 담배는커녕 손끝까지 떨리는 듯했다. 그리고는 정확한 발음으로 Yes, sir, Excellency 소리만 연거푸하다가 다리를 후들거리며 정신없이 나갔다. 나는 이때 크든 작든 한 나라의 국가 원수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 느꼈고 한 독립국가의 주권에 대하여 뼈로부터 우러나오는 긍지를 통감했다. 이쯤 박 대통령은 학생, 지식인, 야당 세력들이 다시 뭉쳐서 조인이 임박한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 반대운동을 벌이려고 하는 조짐에 대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그린 부차관보를 혼내준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은 진해 제4비료공장 기공식에 참석, 치사를 하다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제쳐놓고 학생들과 인텔리들을 향해서 격한 비판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끔 책상을 소리나게 치면서 자신의 분노를 격양된 억양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도 좀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내 좀 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학생들,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뭐라고 떠들면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거리에 나와서 플래카드를 들고 무슨 학교에서 성토대회도 하고 무슨 정부 물러가라, 매국하는 정부 물러가라 하는 등 이런 철없는 짓도 하는 듯 나는 학생 재군들에게 솔직히 이 자리에서 얘기해 두어니와 재군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후라야만 재군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재군들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오늘 이때에는 우리들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나라에 대한 것을 걱정하고 근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4.19 정신의 계승 운운하나 그런 정신은 100년에 한 번이나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숭고한 정신입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4.19 정신에 결부시킨다면 4.19를 모독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철부지 학생들에 이어 위선적인 지식인들에게 예봉을 들이댔다. 과거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제와 싸우던 것과 마찬가지인 정신자세. 즉, 외적이 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일제에 대항하던 이러한 정신자세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되는 겁니다. 인텔리 가운데는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여야만 그 사람이 아주 인텔리고 지식인이고 애국자연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그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옳다고 해도 여럿이 있는 데서 이야기했다가는 저 사람은 싹구라요, 정부의 앞잡이다 하는 이런 우리 한국의 인텔리들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지기 전에는 한국의 근대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